케이블 TV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 케이블 TV가 최초 개발한 노인 안부 알림 서비스가 주목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장군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화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소통하는 시대를 선언하며 케이블 TV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케이블 TV 미래관 전시행사장에는 차세대 케이블 TV 기술과 스마트홈 서비스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발된 노인 안부 알림 서비스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이상 TV를 보지 않거나 채널 변경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안부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시관을 둘러보고 안부 알림 서비스 이용자와 화상 통화를 한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 안부 알림 서비스는 부산 기장군과 강원 영월군 등 60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있어도 서울도 있고 평택도 있고 부산도 있고 떨어지고 있어 자주 못 보는데 그렇지 않게 근처에서 다 잘해주니까 자신감이 든든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다가 그 뭐 좀 안 좋은 일을 또 하는 일이 수시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 이게 또 안전 그 마음이 안정되고요.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케이블 TV 출범 20년.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